네, 안녕하세요. 뉴데일리 TV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국민의힘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이 된 임승호라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 실감은 잘 안 나는데요. 뉴데일리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임승호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비결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정말 빈말이 아니라 주재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주재훈이 뭐 박성민 비서관 문제도 그렇고 평소에 저의 소신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참가자분들에 비해서 편안하게 임할 수 있어서 그게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의힘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체계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말한 어떤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능력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참여를 한 거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는 제가 토론이라는 플랫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플랫폼 같아서 그냥 한번 조용히 참가했다가 조용히 떨어지고 오자라고 했는데 어느새 이러고 있네요. 그게 이 문제죠. 사실은 임승호라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지금 이걸 했냐 아니면 뽑고 나니 임승호인가 이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뽑고 나니 임승호다라고 가름을 하고 싶고요. 진중권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저의 경력이 일반 청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력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블라인드로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뭐 압박 면접 영상 때 제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원 영상에서 제 이름도 말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저는 제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싶었고 마지막에 이제 TV조선 방송 들어갈 때 경력을 내라 해서 그때 처음으로 경력을 쓴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뽑을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 토론 배틀을 마치 기획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임명이 된 지 24시간 정도 돼서 뭐 대단한 정치 철학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정한 경쟁에 따라서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이게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 예전부터 바른정당 활동할 때부터 뭔가 이런 결과적인 어떤 평등보다는 기회 평등을 주어지고 다만 그 기회의 평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경쟁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시정 조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이 사회의 제1원칙은 공정한 경쟁 그리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무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어떤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험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 자격시험도 1등부터 10등까지는 공천을 주고 뭐 11등부터 100등까지는 절대 공천 못 받아 이게 아니라 일정한 자격에만 도달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거대로만 한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기존의 정치권에서 능력주의가 도입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당장 저 지금 밖으로 보이는 어떤 사기업들의 채용 과정만 봐도 전부 공개를 하고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서 입사를 하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게 거의 없었죠. 대변인단 뭐 선발뿐만 아니라 어떤 뭐 임명직 선발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입을 해보자.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래서 이걸 마치 어떤 능력 만능주의라고 표현하는 일부 어떤 여론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 기사가 나는 것만 봐도 네. 이대남 대변인 해가지고 제 이름이 이대남으로 개명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워딩을 수식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대남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이는 순간 저의 어떤 스트레어타입이 규정이 돼버려요. 20대 남성들의 대변 목소리만 대변할 것 같고 아니면 청년의 목소리만 대변할 것 같고 어떤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떤 견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틀에 저를 가두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20대 남성 대변인이긴 하지만 뭐 40대 여성 대변인이 탄생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40대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남 대변인이라고 해서 저는 절대로 뭐 20대 남성만을 위한 또는 20대 여성만을 위한 목소리를 절대 내지 않을 거고요. 청년 전체층을 포괄할 수 있는 또 국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아젠다를 던질 겁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건 조금 이해해 주실 거고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여가부 폐지는 지금 여가부 폐지를 내가 무조건 할 거고 다른 대통령 후보들 여기에 따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언론을 통해서 밝혔지만 그동안에 여가부뿐만 아니라 많은 부처, 정부의 부처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어떤 정부 재정을, 조직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재정 건전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또는 여가부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여가부 폐지 논란의 시발점을 한번 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오거돈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여가부가 소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그때부터 여가부의 존재 의의가 뭐냐. 여가부의 존재 의의는 당연히 여성 인권 보호인데 그거를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눈치 보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부처가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뭐 민주당이나 여가부에서 어떤 편가르기 정치를 한다라고 말들을 하시는데 민주당과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거울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사실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사실 능력 측면에서 모르겠지만 선하다라는 이미지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에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이 갖고 있던 이미지를 보면 한나라당 시절에는 유능하기라도 했는데 새누리당하고 자한당 시절에는 보니까 무능한데 부패하기까지 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 사실이겠죠. 그건 부정할 수 없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무능한데 부패하기까지 하다. 근데 부패하기까지 하는데 사과조차 할 줄 모른다라는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당 시절에 저희 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된다면 그래도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은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게 뭐가 문제냐? 너희들은 떳떳하냐라는 태도로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많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전 연령 그리고 전 성별 그리고 전 지역에서 고루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당의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출범한 이후에 전 성별이나 전 연령이나 전 지역에서 고루 당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린다면 자연스럽게 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무능했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의 경우에는 그래도 키워드를 떠올리면 변화라는 키워드는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토론 배틀 참여하고 난 후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응원 메시지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진 않는데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 하에 대변인이 된 건 정말 내가 응원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가치관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반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고 그게 그런 과도기에 있는 상태가 현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이런 제가 말한 그런 이준석 대표의 가치가 전원에게 공유되지 않을까. 사실 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이제 지역에서도 어떤 젊은 층의 참여에 부정적이셨던 분들도 이번에 이 토론 배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겠구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준석 대표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공유가 돼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혁신과 개혁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